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이 점점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군용기 위협 비행, 그리고 포병 사격, 또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이례적으로 동시다발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포병 사격은 4년 전 남북이 체결했던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합동참모본부는 조금 전에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유 기자, 자 이번 도발로 북한이 9.19 합의를 명백하게 파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북한은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동시다발적인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 10시 30분경부터 오늘 0시 20분경까지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을 벌인 것을 포착하고 F-35 등을 출격시켜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1시간 뒤에는 황해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의 포사격을, 오전 2시 57분경에는 강원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추가 포사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 북방,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부에 포를 떨어뜨려 합참은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오전 1시 49분에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비행거리는 700여 킬로미터, 고도는 50여 킬로미터, 속도는 약 마하 6으로 탐지됐습니다. 북한은 일련의 도발에 대해 전날 강원 철원에서 진행된 미군의 다연장 로켓 사격훈련 탓이라며 엄중히 경고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대응도 빨라졌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전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등 지속적인 도발에 엄중하게 경고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를 북한의 전통문 형태로 보냈습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겨냥한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북한 독자 제재는 5년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북한의 포사격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무차별 도발에 대한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안보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